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경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얘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떨리네요. 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네,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할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부담은 저만 가지겠습니다. 아까 박수용 대표님께서 뭐 강의를 뭐 되게 재밌게 하신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저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기 적혀있는 불확실한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창업이라는 게 결국 정해지지 않은 길을 우리가 아무것도 담보된 게 없이 그냥 막상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아직도 저는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 불확실한 어떤 첫걸음을 늘 내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불확실을 견뎌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레저 활동을 좋아하는, 여기 보시면 해시태그에 새벽 라이딩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때 제가 자전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벽 5시, 여름에 덥잖아요, 새벽 5시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저는 좀 활발한 사람입니다. MBTI 다들 아시죠? 제 MBTI가 혹시 이걸 유추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E, 네. ENFP. 소름. 정확하게. 네, ENFP. 이게 찾아보니까 재기발랄한 활동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MBTI를 보면서 소름을 돋았던 게, 와, 정말 ENFP를 설명하는 게 정말 나랑 너무 똑같다. 그래서 늘 소름을 돋으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는데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시면 여행 가방 가득 메고 이렇게 여행하는 모습이죠. 배낭 꽉 차 있으면, 저거 엄청나게 큰 배낭인데, 신혼여행 사진인데, 보통의 신혼여행은 캐리어 들고 가서 이렇게 휴양지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먼데 놀러 갔는데 좀 재밌고 많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자 그래서 설득 해가지고 와이프 캐리어 로망을 버리고 배낭을 메고 유럽을 쏘다녔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병대 장교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전역하고는 바로 창업을 해서 5년 정도 지금 온라인 셀러를 활동을 하다가 2021년에 이제 그만 멈추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모습, 이렇게 저의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를 생각해보면 저의 과거에 정말 많은 선택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모습을, 과거에는 어떤 선택을 했길래 제가 좀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를 좀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의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길죠? 제 나이가 잠시 공개가 됐긴 했는데 좀 길어요. 2007년에 제가 재수를 하고 재수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학교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이제 뭔가 재수의 어떤 진로에 대한 결정을 2010년에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삼사관 학교라고 직업군인 육사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졸업하면 육사랑 같이 이제 장교로 임관하는 저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난 직업군인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네, 저 학교의 특징이 육사님께 약간 제 지능적인 그런 전략가를 육성하는 학교라면, 여기는 이제 야전의 장교를, 전투에 직접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교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진 학교에서 체력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해요.
6개월 정도 체력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약간 태릉 선수촌급의 체력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이렇게 너무 좀 과도하게 넘치더라고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졸업하고 군생활 열심히 해봤자 기껏해야 국방부 장관밖에 못하겠다.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이 뭔가 내 꿈에 이렇게 제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 그런 자신감, 체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6개월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부모님 당연히 말하면 하지 말라 그러겠죠. 과감하게 자퇴서를 쓰고 혼자서 쫄래쫄래 짐을 들고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놀랐던,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크게 잔소리 안 하시고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자퇴하고 뭐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다시 일반 대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되게 뭔가 군생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런지 좀 자유롭고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갇혀진 생활을 하다 갑자기 탁 고삐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대학 시절을 정말 재밌게 한번 보내보자. 공부는 솔직히 정말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수님이 자네는 편입을 해서 그런지 기초 소양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교수님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공부는 별로 안 하고 그렇게 뭐 자전거 타고 국도 정비도 하고요, 해외 봉사활동도 하고 뭐 배낭 메고 유럽 저렇게 일주도 하고 되게 재밌게 저의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정말 많은 도전과 성공과 실패를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삼사학교 그만둘 때는 드라마 PD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가서는, 드라마는 아무래도 이제 타겟이 여성분들을 많이 보니까 여자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소개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깔죠. 네. 그리고 뭐 자전거 국토 정주를 할 때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도로로 안 가면 한 2박 3일을 더 돌아서 가야 되는 그 거가대교였거든요. 거가대교를 건너 자전거를 못 건너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옆에 샛길로 빠져서 휴게소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트럭의 아저씨한테 히치하이킹을 막 부탁해서 거가대교로 건너서 한 2박 3일 일정을 줄이고 이렇게 재밌게 했던 경험도 있고요. 유럽 일주 갔을 때도 그냥 평범히 관광지만 돌아다니지 않았겠죠. 뭐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지도 않는데 외국 친구들하고 부대껴가면서 여행도 하고 클럽도, 그때 당시에 강남 스타일이 약간 끝물이었거든요. 근데 클럽에 가면 전부 다 말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인이 딱 들어오면 Do you know 싸이를 다 늘 물어보더라고요. I'm Korean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또 유럽 여행을 했었습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20대가 이제 암흑기로 접어드는데요. 13년도에 제가 유럽을 끝으로 이제 입대를 준비했죠. 해병대를 갔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공군 파일럿 제도가 있어서 그걸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다 시험 쳤는데 두 번 떨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붙었어요. 이제 면접만 가면 돼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침 그해 처음으로 해병대 면접과 공군 면접이 같은 날 겹치더라고요. 시간도 같이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안 가면 너무 늦게 군대를 가는 것 같다, 이번에 꼭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좀 더 위험한 길보다는 조금 확률이 높은 그 해병대는 뭐 제가 가점이 좀 높아가지고 사실상 거의 된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여서 해병대라는 좀 무리수를 뒀죠. 3년 동안 되게 힘들게 연평도라는 곳에서 병사들이 막 저걸 탈영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나는 휴대폰도 있고 장교고 직업 군인인데도 탈영하고 싶다 막 이런, 섬 위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게 군생활이 끝나고 제가 16년 12월 1일 날 전역을 하고 17년도부터 바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 없었어요.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주로 온라인 셀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업을 한 이후에는 늘 도전과 실패와 어떤 고통의 반복들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도 저에게 아주 인생의 큰 도전을 하게 됐었고요. 결혼했죠. 저 웃보이도 좋아해요. 그 다음에 20년도 때는 원하지 않았던 도전이 또 생겨가지고 아기가 너무 네 와이프를 너무 사랑했나 봅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던 도전인데 어쨌든 또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22년도에는 또 새로운 길을 가려고 또 기존에 하던 것들 뭔가 망해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출근 지금도 법인은 잘 돌아가고 있고 출근만 하면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행하는 게 사실상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22년도에 올해 새로운 좀 창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뭐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 저에게 어떤 걸 가져줬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제 인생이 실패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뭔가 이렇게 의심도 없이 저는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 성공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실패할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뭔가 이 미칠 듯한 자기 확신 이런 걸 가지지 않으면 창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논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게 창업이에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역에 계속 도전하고 가려고 하는 길의 어떤 원동력은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한다. 이 성공이 꼭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저에게는 성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창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업인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창업을 시작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답변을 좀 찬찬히 생각해 봤는데 얼마 전에 싸이월드 다시 오픈한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진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싸이월드가 뭐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세대 차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제가 보다가 아 내가 이런 걸 올렸구나 라면서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2008년도 10월 30일 날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소설가 우리들의 미끄러진 영웅 황석영 소설가라고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것만 기억이 남아서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때려치운다고 해서 너를 비난하는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밑에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2008년도 10월 30일 날 듣고 제가 그 뒤로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위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쵸? 삼산학교 제가 가고 싶어서 갔고 자퇴도 당연히 어른들은 말하면 하지 말라 했을 건데 하고 싶어서 했고 그 뒤에 또 편입 준비를 할 때 편입이 수능 가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더라고요. 네, 또 그냥 복학하지 바로 왜 또 편입을 하려고 또 시간을 허송 세월을 보내냐 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뭐 그 뒤에 하는 것들 줄줄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왜 하냐 라는 질문은 할 수 있을 만한 선택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선택들의 배경에는 이 사람 이분의 얘기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창업을 선택했던 이제 이유가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
해야지. 창업도 당연히 야 취직해야지. 왜 그런 걸 해? 야 다 하면 망해. 하지 마. 전역할 때 당연히 부모님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근데 또 어른들이 하는 말 안 들어도 된다라는 신념 때문에 뭘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2016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되게 활성화가 막 되었던 시기죠. 싸이월드가 저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피드를 올려보면서 어느 날 주말에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이 스티븐 잡스 스탠포드 연설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막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분도 하는 말씀이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뭐 네가 뭐 당장 내일이 죽는 날이라면 오늘 하고 싶은 일이 뭐 진짜 네가 하고 싶은 일이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때는 이미 제가 직업군인 한 3년쯤 하다 보니까 좀 직장인의 삶을 좀 이해하고 있었고 나도 전역하면 직장인들 뭐 할 수 있는 일을 취업을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죠. 반반이었을 때인데 뭔가 좀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전역 6개월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뭐 취업 제의를 받기도 스카우트를 받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16년도 때까지만 해도 롯데그룹에서 해병대장들 특채도 막 뽑았고요. 그 다음에 포항의 포스코에서도 이제 해병대 장교 특채를 따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영어 토익만 다시 보고 하면 좀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 이 스탠포드 연설을 보고 아 나 한번 창업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계속 보다 보면 취업 창업 이런 거 검색하다 보면 이제 페이스북에 막 그런 창업과 관련된 광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뭐 배달의 민족, 몇백억 투자 유치, 여기 어때, 야놀자, 미미박스 막 그런 창업했던 이야기들이 막 피드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나도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막 몇백억 투자 유치 받는 그런 어떤 성공한 사업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제가 전역이 29살 12월 1일이었거든요 한 1, 2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정 안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제가 바로 서울에 가서 이제 창업 관련 뭔가 뭘 알아야 하니까 그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들었어요. 이게 패스트 캠퍼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성인 교육 업계 1위거든요. 여기에 가서 이제 광고하는 거, 뭐 페이스북 광고하는 거, 구글 광고하는 거, 광고 분석하는 거, 광고 소재 만드는 거 이런 것들 한 5개월 정도 배우고 이제 스타트업에 취업 연계가 돼서 취업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뭐 배민도 말 그대로 초기였고 아까 말한 기업들 다 초기, 데스커도 되게 초기였어요. 그때 데스커에 마케터를 뽑아서 제가 뭐 간이 많이 했었는데 아니다 나는 그것도 결국엔 취직이니까 취업이니까 취업이 아니라 난 창업을 하겠다 그래서 무슨 창업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일단 장사부터 해보자 내가 할 줄 아는 게 장사니까 장사부터 해보자 그리고 좀 운이 좋았던 건 친척 중에 먼저 이 온라인에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근데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야 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냥 물건 올려만 놓으면 내가 알아서 뭐 물건 보내고 뭐 하고 다 해줄게 왜냐면 그때는 사업자가 있어서 그냥 등록만 해도 좀 잘 됐었던 시기거든요 2015년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사업자로 등록해놓고 그냥 상품 등록만 해놓고 운영은 사실상 외삼촌이 하다시피 했었었고 창업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아이템이 없으니 장사부터 시작해보자 왜냐면 난 배웠으니까 여기 가서 광고를 어떻게 할지 알고
물건도 뭐 어떻게 팔면 되는 줄 알고 이런 거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구로 내려와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무식했던 것 같아요. 뭘 모르니까 뭐 물건을 파는 방법을 알지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뭐 가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도매 사이트에 가서 군대 전역하고 받은 퇴직금 500만원치 물건을 다 샀어요. 그래서 창고에 막 쌓아두고 막 이렇게 막 널브러 놓고 장사를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너무 돈 벌기가 좀 쉬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자도 이만큼 지금 여기 스마트 스토어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판매자로서 그때는 온라인에 물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파는지 아는 사람이 찾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사하기만 하면 돈 버는 시대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되게 좀 쉽게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3개월 만에 막 1주문 100건 돌파, 월 매출 3천만 원 막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지금 6월인데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교육받고 4월에 대구 내려와서 4월, 5월, 4월달은 뭐 거의 뭐 택배 계약하고 뭐 하고 못했고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6월달에 바로 매출이 이렇게 수직 상승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 끝에 있는 물건 막 포장하려면 막 헤집고 들어가서 막 꺼내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능률적으로 해보자 이래서 선반을 설치했죠. 그리고 막 어머니 청소 장비 막 입고 오죠. 그렇게 좀 선반 설치해서 약간 쇼핑몰 같은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17년도에 잘 돼서 좁아졌어요. 너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18년도 때는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대구역 앞으로 좀 가서 여기 1층에 미용실 있는 데인데 빌려가지고 제가 막 밑에 바닥 타일도 깔고 막 벽에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사무실처럼 꾸미기도 하고 밖에는 이제 포장하는 쪽 상품도 쌓아두고 이렇게 좀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18년도 때도 또 너무 잘 됐어요. 매출이 계속 상승이에요. 그래서 아, 또 가자,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100평짜리 창고를 19년도에 빌렸어요. 근데 또 운이 따라줬던 게 이 창고가 가건물, 그러니까 그 코엑스 제2관 들어섰다고 이제 허무는 게 이제 확정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세도 되게 싸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이 허물 때 돼가지고 이제 토지 관리 보상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나 이사비 주면 나가겠다 이러니까 돈을 꽤 많이 줘요. 그래서 더 밑에 조금 더 큰 창고로 이제 옮겨서 19년도 영업하고 20년도에 이쪽 밑에 사무실 여기가 더 큰 데죠. 여기 가서 영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 때 옮기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제 매출을 10억 단위로 찍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위에 레버리지라고 쓴 거 혹시 레버리지 개념은 아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해서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이 돈을 벌면 그게 쓰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대출을 해서 이렇게 상가에 들어간 거죠, 창고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길까지 가면서 뭐 당연히 꼭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제가 어떤 걸 팔았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그 애기들 어린이집 가면 손 닦는 작은 수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요거는 김장 매트 뭔지 아시죠? 김치 담글 때 뭐 이런 것도 팔았고요. 네, 뭐 좀 더 앞에 가보면 여기는 뭐 앞치마도 있었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거는 자전거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이렇게 감아가지고 가방 같은 거 휴대폰 이렇게 다 넣고 이때 이게 한창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박스는 뭐 자동차 열선 시트. 옛날 지금은 열선 시트 다 있지만 이때만 해도 자동차의 열선 시트 있는 차가 많지 않았어요. 17년도면 시거잭 이렇게 꽂아가지고 엉덩이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팔았고.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제품이 이것저것 팔잖아요. 막 여자 속옷도 막 팔았고요. 돈 되는 건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8년도 한 중후반쯤부터 이제 수중에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나도 좀 있어 보이는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할 게 뭐가 있나 아이템을 되게 떠올려 보다가 자전거 같이 타는 동호회에 단백질 보충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온라인에 이런 거 판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보충제 한번 바라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다.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이런 기회를 해주나,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17년도 18년도 열심히 벌었던 돈을 몽땅 다 투자를 해가지고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통 디자인하고 제품도 라인업 엄청 많게 8가지 정말 있어 보이게 홈페이지도 막 비싸게 좀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엄청 비싼 걸로 최고급으로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았는데 안 팔려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경쟁 상태, 경쟁자가 이렇게 있는 시장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거야 그 전에 장사했던 것처럼 그럴싸하게 해놓고 광고만 하면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거였죠. 근데 식품이 유통기한 얘가 2년이에요. 그러면 한 6개월 남았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6개월 안에 이거 다 못 먹을 수도 있다. 좀 넉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남겨놓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라인업이 8개. 그러면 한 라인당 최소 수량이 200개. 단백질 보충제 1600개가 창고에 막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반의 반도 못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통기한 다 와서 폐기 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백화점을 갔더니 도마 하나가 12만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몸목도 막 이렇게 비싸. 한때 나 혼자 산다 이상민이 무슨 이상민 도마라고 그때부터 갑자기 도마 붐이 일어가지고 막 원목 도마 시장에 막 엄청 그러한 인기가 많았을 때였거든요. 저도 이제 수소문에서 공장을 찾았죠. 공급해주겠대요. 되게 싸게 공급을 해주신대요. 좋다. 근데 이때 한번 실패를 해봐서 초기 생산분이 너무 많으면 안된다. 작게 한번 해보자. 작게 했죠. 근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만큼 경쟁이 심하지 않았고 어떤 제가 첫 번째 실패의 교훈 삼아서 심기 일전해서 브랜드를 준비했잖아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주문을 이제 추가 생산, 초기 생산분 다 팔렸어요. 추가 생산하려고 하는데 무섭네요. 초기 생산분 하는 공장에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개인 규모다 보니까 거기는 이 도마만 하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제 건 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먼저 생산하다 보니까 제 게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품절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물건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쯤 지났을 때는 제가 다른 공장을 수소문해 봤는데 단가가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이 공장에서는 소규모로 그때 공장이 잠시 여유 있을 때 초기 생산분 만들어준 거였을 뿐인데 이제 그 뒤로 공장이 바빠지니까 이 돈을 주고는 만들기도 어렵고 다른 공장들은 애초에 그 가격으로 납품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또 손해보진 않았지만 사업을 더 지속해 나갈 수는 없었던 그런 두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경험한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작게 시작해야 된다.
심지어 잘 되고 있는, 되게 잘 되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 중에는 업력이 벌써 5년 가까이 됐는데 제품군이 딱 두 개만 있는 그런 브랜드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8개 제품군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좀 작게 시작해야 된다는 교훈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겠더라고요. 전 이걸 포기한 거죠. 사실 방법은 있었어요. 좀 더 뭐 가격 다른 공장에 좀 더 트라이를 해보던가 뭐 아니면 뭐 기존에 하던 공장에 오더를 뭐 늘리던가 뭐 해결책은 분명히 있었는데 뭔가 이때 좀 신경의 변화, 약간 마음의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 이렇게 뭔가 커머스 사업을 하는 게 좀 뭔가 소위 말하는 현타라 그러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두 좀 경험이 좀 제 창업 커리어에 좀 많은 좀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매출은 10억을 찍고 막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표는 더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직원이 한 명, 두 명 있다 갑자기 세 명, 다섯 명이 되면 이 다섯 명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가 또 있어야 돼요. 이 중간 관리자를 데리고 오려면 연봉이 또 높아야 됩니다. 우리의 매출은 또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고민들 하다 보니까 원점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한 19년도 후반기부터 슬금슬금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도 받고 많이 날려도 보니까 돈이란 게 뭘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얼마나 벌면 뭔가 내가 이렇게 맨날 하는 고민들이 줄어들까? 뭐 이런 생각들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이 원가 개념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 사는 게 약간 무력이 없어진다 해야 되나? 왜냐면 좋은 걸 사봤자 에이 저거 원가가 얼만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이게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17년도 때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되게 열정이 있었던 이유는 이 차를 사기 위해서였거든요. BMW 5시리즈 27년도에 그때 새로 나왔어요. 반자율주행이 되고 막 이거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돈을 벌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완전 몰입했는데 그 몰입이 어느 정도였냐면 꿈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심장박동수가 빨라진 거예요. 꿈에서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너무 말짱하게 한 개도 안 피곤하게 말짱하게 탁 눈을 떠서 샤워하고 출근했어. 가서 일해야지. 그래서 뭐 씻고 뭐 하고 그 새벽 한 5시쯤 제 차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인스타에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몰입했던 거죠. 뭔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열정이 식으면서 어씨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목표는 뭐야? 이런 게 없어진 거. 왜냐면 돈만 버는 삶과 목표만 생각하다가 인생에서 돈이 약간 안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 그냥 저도 방황했던 것 같아요. 직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점점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청소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다가 점점 늦게 출근하기 시작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 당시에 이제 연애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해야 되지, 취미 활동도 해야 되지,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장사에 대한 의욕이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4월 달에 제가 제 인생 최고의 수익을 딱 찍어 보고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매출도 떨어졌어요. 코로나 영향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 매출이 떨어지면서 저의 열정도 같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뭔가 딴 걸 해야 되겠다는 좀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지를 19년도부터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그 20대 때부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막 얘기하고 뭔가 내가 쟤를 설득하고 제가 설득 당하면 막 쾌기를 느끼고 막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해외 봉사 활동 갔다 왔을 때도 너무 좋은 경험이어서 막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교수님 전공 1학년 전공 끝날 때 한 10분만 시간 내주면 제가 이 프로그램 좀 소개해서 우리 신입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걸 스스로 막 오지랖이죠 그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제가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드라마 PD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PD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영감을 좀 주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또 올려다 보니까 뭐 제가 2011년도인가? 글 잘 쓰는 방법 이런 걸 또 막 공유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글 쓰는 거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얼마 전 또 여기 와갖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차 타고 이동할 때 제가 늘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보시고 그 막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가서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20대 때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좀 이런 쪽이 아닌가. 근데 내가 아는 게 5년 동안 해온 게 창업이니까 창업 분야에서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일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할까 뭐 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제가 전역하고 그때 이제 이번 주말 초창기였죠. 그 아까 말씀하신 박수영 대표님 이제 독서 모임 이런 거 할 때 처음 갔었다가 그 뒤로는 일이 바빠서 못 갔는데 그 홈페이지를 우연히 봤는데 클래스 운영 모집을 아니 클래스를 운영할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19년 9월에 클래스를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제가 막 가르쳐드리고 지식제 운영해가지고 막 판매됐다고 막 저한테 막 카톡이 오면 너무 기분 거예요. 내 매출 막 오늘 막 얼마 찍었다 이거보다 그 카톡 하나가 더 재밌는 거야. 나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좀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교육하는 걸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청소년 진로교육 군인일 때 갔던 건데 이때도 갈 사람 많았죠. 막 누구 갈래 하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뭔가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만들어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연구를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업은 결국엔 우리가 모르겠어요. 대박, 소위 대박이라고 한 번에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럴 확률은 정말 낮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엔 내가 하는 창업이 재밌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결국엔 지속 가능한 일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아까 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재미가 없어서 5년 만에 더 하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그런 일보다는 내가 이거 진짜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몇십 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한번 창업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창업 교육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에는 이미 좀 몇 군데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근데 지역에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서울 업체가 지역에 내려와서 돈을 벌어와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야, 우리 지역에 일 있을 때 너가 가서 좀 맡아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 그런 일 할 수 있는 실력은 있으니 나는 이 지역만 타겟으로 하는 창업 교육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이렇게 팀원들 모아가지고 지금 3명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창업 이야기였고요. 제 생각에 Q&A가 정말 많아서 당연히 질문하실 것들이 많기 때문에 2부 따로 안 나누고 쭉 마저 마무리하고 2부는 아예 통으로 Q&A만 하도록 할게요. 창업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작년 한 21년 7월부터 이제 회사를 안 나가면서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했죠. 창업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용들 좀 오늘 중요한 핵심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취업은 이거죠.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건 무한하지가 않아요. 하루는 24시간. 그죠? 창업은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잖아요.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돈을 버는 것도 제한 없고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제한도 딱히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창업을 해서 뭔가 물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기 창업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방법과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돈은 없으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뒤에 질문 미리 뽑아본 거에도 보면 약간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일은 조금만 하고 돈은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 그런 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돈을 버는. 창업도 패시브 인컴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그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 돈이 돈을 버는 단계는 아직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환상 같은 건 없다가 저의 결론이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던 내 시간을 투자하던 뭐는 어쨌든 투자가 되어야 된다가 창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업이 창업은 결국엔 시스템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도 따지고 보면 내가 노동을 해서 직장인보다 돈을 좀 많이 벌 수는 있어도 결국은 내 노동이 투입돼서 돈을 버는 거는 따지고 보면 창업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취업의 영역인 거죠. 아직도 시간을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거, 부가가치를 좀 많이 창출하는 거니까. 근데 사업은 시스템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 마을에 물이 없어요. 그냥 당장 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취업한 사람들은 내가 직접 물을 길러 가서 퍼서 쓰겠죠. 창업한 사람들은 물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물길이 쉽게 안 나겠죠. 당연히. 조금씩 조금씩 파나가는 거죠. 파나가다 보면 돌뿌리가 커다란 게 있어서 막힐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돌뿌리를 피해서 또 길을 파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내 마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고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작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만한 물길, 물 엄청 많이 내가 땡겨서 물을 많이 팔 거야 하면 물길 파기가 엄청 어렵겠죠. 포기가 더 빨라질 거예요. 또 하나는 저렇게 돌이 막고 있어도 피해서 내가 가야 되죠. 이 길로 파다가 막히면 다른 길로 가서 파고 여기도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서 파고 결국엔 팔 수 있어요. 근데 막히니까 힘들잖아요. 포기를 하는 거죠. 제가 포기했던 것처럼. 근데 돌아보니 돌이켜보니 길은 찾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는 거죠.
가장 최후에는 뭐냐면 이 물길을 물길이 아니라 뭐 파이프로 연결해서 위로 올리는 방법. 이건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팔려고 준비를 했다가 안 팔리니까 얘를 팔 거야. 피벗이라고 그러는데 포기한 거 아니죠. 실패한 거 아니잖아. 얘는 실패했지만 얘는 아직 안 해봤잖아요. 난 아직 실패하지 않은 거거든요. 창업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을의 우물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그러면 좋아. 창업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뭘 해야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 중에 가장 들어맞는다. 이게 결국 창업의 미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골든서클이라는 이론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어디 콜롬비아 대학교인가? 교수인 것 같아요. 막 동기부여가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애플이 왜 세계 1등 기업이 되었는가를 분석하면서 왜 지금까지 있었던 막 세계 리더들, 잘된 회사들은 뭐가 달랐길래 그렇게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성공할 수 있었나를 분석했는데 그 사람이 이론이 이거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할 때 상대방에게 뭔가 설득을 시킬 때 내가 이렇고 뭐 이 물건은 이렇고 이게 좋고 이걸 쓰면 네가 이게 좋아지고 이런 식의 순서로 그래서 나는 너가 이걸 샀으면 좋겠어 이런 순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좀 달랐더라. 이걸 왜 하는지가 먼저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광고를 할 때 1600만 화소 카메라, 가장 빠른 CPU, 최고의 램, 뭐 저장 장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갤럭시 S10 아니면 애플은 다르죠. 혁신이 뭔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고민했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와 음악과 인터넷 검색을 한 번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3GS. 그러니까 이 목적이 먼저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장사만 한 거죠. 이 물건 좋아요. 사보세요.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바꾼 거죠.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큰 부가가치를 벌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뭔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포기한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기존에 하던 거는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규모가 꽤 되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걸 방향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는 창업을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에게 행동을 할 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모든 창업자가 이런 핵심 가치, 내가 이걸 하는 목적, 그 가치가 뭔지가 우선시 되어야 그 창업이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라면집. 우리 라면 밀가루 진짜 좋은 거 쓰고요. 재료 진짜 맛있는 거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7,000원에 팝니다. 드시러 오세요. 이것과 저희는 퇴근길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맛있게 매운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날리러 저희 가게 오세요.
다르죠. 목적은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라면을 쏟아낼 뿐인 거죠. 와신 것 뿐이죠. 근데 첫 번째 가게는 와시 먼저 나오는 거죠. 이런 차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창업은 불확실을 견디는 것이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불확실을 견디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밑에 예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싸이월드 다 아신다 하셨으니까 학창시절에 다 엉덩이 한 씩 맞아보셨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칠판에 나가서 수학 문제 풀 때 저는 수포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풀 수 없어. 행렬 1번 문제 말고는 풀 수가 없었는데, 수열 나가고 이러면 당연히 못 풀죠. 그러면 막 한 다섯 명 나오잖아요. 그럼 못 푼 놈 들어가 이러고 못 푼 놈 한 네다섯 명 있으면, 자 선생님이 해초리를 엉덩이 때릴 때 첫 번째 맞는 사람이 가장 아플까요?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가장 아플까요? 첫 번째 손으로 마지막. 왜 마지막? 그냥 아 선생님이 힘은 없지만 마지막 애를 내가 똑같은 힘으로 조지겠다. 그것보다는 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물리적으로 다 아프겠죠. 근데 마지막 사람은 이게 이 선생님이 어떤 파워로 얼마나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맞으면 1번 맞은 것처럼 내가 벌써 이미 마음이 맞았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맞은 거 난 이미 다 맞은 거예요. 요 다섯 번째 딱 맞으면 너무 아픈 거죠. 왜냐면 그 앞에 쌓였던 불안들이 직접 다가오니까 실제 1번이 경험했던 불확실보다 내가 한 불확실이 더 큰 불확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크게 아프다 하더라고요. 창업도 그런 거죠. 저는 5년 동안 이 불확실을 견뎌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의 역치가 여기 계신 창업 안 하신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죠. 덜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건 불안하지만 조금 덜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도 남들 처음 시도하는 분들보다 필요한 용기가 조금 적죠.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려고 했던 제목이 그거 있잖아요. 불확실한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해야 돼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말에 스마트 스토어 교육, 제가 인기라고 했잖아요. 탑5. 지금까지 한 200 몇십여 명의 분들을 만났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안 해요. 교육은 열심히 듣고 해야지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때 조금 깔짝 뗀다고 올려둔 물건 한두 개가 한두 달 뒤에 갑자기 팔려요. 그럼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물건이 팔렸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에 뭔가 힘입어서 모티베이팅이 돼서 좀 운영을 해보시는 분. 실제로 한 두 분 정도는 저랑 컨택을 계속 하시고 본업을 접으시고 이걸 주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제가 연락 안 한 분도 몇 분 있겠죠? 한 80, 감히만 한 90% 정도는 안 하세요. 왜냐면 불확실한데 내 에너지를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 불확실한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은 결국엔 할 수밖에 없다. 한번 해봐야 안다. 그러면 역치가 낮아져서 이걸 계속 버티고 버티면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옆에서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전체 풀로 들은 건 전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가장 많이 뭐 10억까지 뭐 매출을 찍어봤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얼마나 벌었고
네, 얼마 남았고 이런 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네, 저만 궁금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제가 20년도 때 단기간 수고 순수익이 일주일 만에 7,800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다 정산되고 다 하고 일주일 딱 해서 7,800만 원. 아, 일주일 7,800? 네, 일주일에. 뭐 아까 그 BMW 사셨나요? 총각이었다면 네. 무남이니까 제 돈이 제 돈이 아니고 뭐 그런 네. 뭐 10억 매출해도 한 다 빼고 저한테 한 2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뭐 정리하고 뭐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큼직큼직하게 한 20%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가가치가 되게 낮은 아이템들이어서. 근데 큰 아이템들은 10억 매출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가져 남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창업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 창업을 이제 하시고 나서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육아도 하면 보통 이제 와이프분께서 되게 더 많이 힘드시겠지만 물론 네네. 그래도 이제 육아를 하면서 창업을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창업의 가장 장점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쁠 때와 바쁘지 않은 때를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애 키우는 거 힘든지 몰라요. 제가 남편이 필요할 때는 가서 하고 와서 일하고 애기 자면 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오늘도 오전에 병원 가야 된대요. 그럼 애기 엄마가 애 욕 하시고 힘들잖아요. 그럼 저 갔다가 병원 태워다 주고 오면 되죠. 직장 다니면 이런 거 불가능이잖아요. 혼자서 애기 엄마 혼자서 막 이러려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창업의 장점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저는 창업가여서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만났을 때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 대구 장거리 연애를. 근데 직장인이면 힘들었겠죠. 저희는 금요일 날 한 배송을 한 2시쯤 마감을 해요. 한 3시 KTX 타고 금, 토, 일, 월요일날 출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인천을 전 대구로. 그렇게 일주일에 한 4일을 3박 4일을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쉽게 빨리 좀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육아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장점이 정말 창업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 그 전공이 네. 사실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 군인을 하셨고 네. 그런데 자기 전공을 좀 이렇게 포기하고 새로운 네.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공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만 갔고 졸업만 한 거라서 전공이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직업군인도 약간 그 개인적인 만족, 제가 군 생활을 꼭 장교로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직업 군인들 막 멋있게 막 전투하고 이런 것들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좀 군 생활은 병사보다는 장교로 좀 하고 싶다. 그것도 개인적인 만족이어서 사실 뭔가 큰 거를 포기하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쌓아나갔다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되게 방금 소름 돋은 게 오늘 3회차인데 네. 1회차, 2회차 오셔서 말씀해 주신 분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항상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다. 네, 네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멋있네요. 그럼 이제 저희 조금 질문 주신 분들의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네네. 먼저 제가 이걸 한번 뽑았는데 네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교육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만두님이 써주셨는데 혹시 어디 계세요? 아 네, 혹시 마이크 있나요? 아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 써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이제 만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강의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냥 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시작을 할 때 아,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들 때가 많은데 저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뭘 먼저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이번 주말을 먼저 갔던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일단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으니까 일단 먼저 경험을 해보자 싶었고 돈을 벌 생각은 없었는데 뭐 경험도 하는데 돈까지 준다 하니 일석이조다 싶어서 이번 주말에서 먼저 교육을 한번 해봤죠. 물론 분야가 딱 정해져 있긴 했지만 사실 스마트 스토어 하는 것도 창업이니까 그거의 한 영역이라 생각해서 거기서 경험을 계속 꾸준히 쌓았던 것 같고 쌓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렇게 1년 반 이상을 매달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졌고 스킬도 쌓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의 결정을 또 쉽게 내릴 수 있었던 거죠. 불안함이 덜했던 거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쌤을 거의 한 3년 넘게 옆에서 계속 봐오고 있는데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희가 첫 번째 날에도 약간의 적극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왜 요즘에 경제적 자유 이야기 나오면서 그 돈도 복리가 되게 일어나면서 되게 복리의 중요성, 그 위대함을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적극성에 대한 복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제 쌤은 저랑 이제 가끔씩 거의 2, 3주마다 한 번씩 소통을 해요. 그럼 항상 하면서 전화하면서 아 대표님 제가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걸 했지? 또 생각나는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좀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안에 이야기 하신 네. 그 제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창업이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면 좋잖아요. 나라 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의 성격이 그 사업의 성격이 좀 사회적 기업 좋은 일 하는 기업에 가까운 것 같아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대구에 먼저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뭐가 부족했지? 피드백도 다 받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경북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가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한번 떨어져 봤고 그 심사위원분들이 혹시 같은 분이거나 내 사업 모델이 이렇게 지원 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으니 만약에 노력해서 또 안 되면 시간만 아까우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만나서 내 사업 이런 거고 대구에서 떨어졌는데 너네는 어떻게 평가해 줄 거냐 라고 했는데 그쪽에 있는 분은 대구에서 말하는 것과 좀 정반대로 아 우리 이런 기업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모집을 하는 것도 기존에 합격시킬 수도 있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추가 모집을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행력 하면 바로 해야 이게 되지.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만 하면 안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그런 거 누구나 이야기하잖아요. 막 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 하면 거기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 이런 얘기 쉽게 하는데 막상 그런 거 들었을 때도 전화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직접 이렇게 찾아가시잖아요. 좀 겁나지 않으시던가요? 뭐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유럽 여행도 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대면해서 만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거고 나는 일단 던지는 거죠. 근데 저기서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일단 던지고 오는 거죠.
약간 TMI를 하자면 제가 대학생 때 소개팅할 때도 그렇게 좋다고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일단 난 좋으니까 거절은 너의 뭐 나는 모르겠어 난 좋다고 말했어 약간 좀 이런 거에서 좀 비슷한 경험들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참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질문들도 참 많아서 네네. 그건 이따가 한 번에 좀 하기로 하고 네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너로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네, 그리고 시대에 맞게 흐름을 읽고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을 창출해낸다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을 창업할 때 필요한 것은 네, 혹시 이거 누가 질문해 주셨어요? 네, 거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볍게 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뭔가 기업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이제 오너로서 위치에 있으면 뭔가 이제 직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뭔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뭔가 자기가 자각해야 될 포인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뭔가 아이템을 창업할 때 이제 시대에 맞게 뭔가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그 직원 질문과 뒤에 시대 흐름 질문 둘 다 좀 똑같은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그 골든서클 말씀드렸잖아요. 목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이 목적이 목적을 공감해주는 직원이라면 더 이상 대표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우리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나가는 거죠. 불평, 불만 없이. 우리 목적은 같으니까. 아이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목적을 내가 어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한테 나의 핵심 가치를 팔아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걸 이용한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트렌디한 걸 막 찾고 뭔가 시대 흐름을 읽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준비하는 것은 전 결국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가치를 찾아서 그걸로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가치를 공감하는 직원도 찾고 고객도 찾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죠. 네, 직원 관리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 질문을 다 못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네. 네, 혹시 그쪽에 좀 대표님께서 네.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이거 지민님 질문하신 거.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이고요. 저랑 친구가 창업을 하려다가 사업자 설명 직전에 이제 문구를 그렸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하나였던 게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에 뿌리는 건데 뭐 브랜드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무작정 광고를 틀을 수 없고 유튜브에다 틀을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해야 우리 스마트 스토어가 좀 팔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잖아요. 즉 유튜브 지마켓에 올렸다는 거죠. 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를 궁금합니다. 일단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인데 그때는 올리고 광고만 하면 팔렸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쉽게 빨리 이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 상대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해결책도 당연히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는 무조건 있다. 시장의 성장 곡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앞단에 2.5%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 아무도 모르고 유명하지도 않고 국민템도 아니고. 근데 상세 페이지 읽어보면서 괜찮겠냐고 사는 사람들이 2.5%는 무조건 있어요. 혁신 수용자들. 그 다음이 얼리 어답터가 한 13.5%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수용자들이 써서 리뷰를 남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들이 와서 괜찮네 이러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목적이 뭔지, 이 제품의 목적, 이 제품을 쓴 사람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이 상세 페이지에 잘 적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좀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좀 안 믿고 싶어 하죠. 왜냐면 나는 빨리 성장해야 되거든. 이 2.5%만 내가 팔아서는 안 돼. 돈이 안 되니까. 그럼 포기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티고 차근차근히 쌓여 나가다 보면 그 시장의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두렵잖아요. 일단 해봐야죠. 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질문 중에 초기에 이제 광고비를 좀 태우는 게 좀 겁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태워도 될까요? 저, 네, 태워, 제가 첫 달, 둘째 달 만에 그렇게 매출 3천만 원 했던 게 광고비를 겁 없이 막 태웠던 것 때문에 저가 성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하루에 만 원, 이만 원 태우, 5월 달에는 하루에 만 원, 이만 원을 쓰다가 만 원, 이만 원을 썼는데도 막 3개, 4개, 5개가 팔리네? 그러면 한 10만 원 태우면 30개, 40개, 50개 팔리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그때는 이제 무식했던 거죠. 몰랐죠. 광고를 하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일정 부분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떤 앞치마를 사려고 검색했을 때 그 앞치마를 검색하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광고비도 이렇게 수렴을 하거든요. 이 구간을 찾아 나가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하루에 만 원 했을 때 몇 개 팔리고 2만 원 했을 때 몇 개 팔리고 5만 원 했는데 4만 원 했을 때랑 팔리는 개수가 똑같네. 아 그러면 이거는 4만 원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게 장사한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지인 중에 도마뱀 사업으로 네, 월 1,000만 원 판매 실적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고민연님 어디 계시죠? 아, 네, 여기 계시네요.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었네요, 도마뱀. 저희 회사 그 동갑인 친구인데 친구의 친언니가 그 도마뱀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스마트 스토어 창업 강연을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작을 할 거면 그런 거를 한번 질문을 해봐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마뱀 사업이 잘 된다, 월 천만 원이다 이런 사업,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아이템이 어떤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아, 최고죠. 그분은 도마뱀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월 1,000만 원을 찍고 이제 투자금으로 오프라인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마뱀에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을 사업인데 자기가 도마뱀을 좋아하니까 도마뱀도 좋아하는데 돈도 버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최고죠. 그런 아이템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비슷한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육지거북 있잖아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쪼매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사려고 봤더니 한 마리에 47만 원이래요. 거북이 한 마리가. 근데 그것만 사느냐, 거북이가 다니는 어항 그것도 또 거북이가 좋게 이렇게 가늘고 길게 만드는 막 그런 건 또 한 20만 원 하고 모래는 얼마, 뭔 얼마. 야 이거 거북이 좋아하는 사람도 돈 벌기 쉽겠다 진짜. 그런 아이템 찾으시면 당연히 하시라고 권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마뱀을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난 도마뱀 싫어 막 징그러하는데 돈이 되니까 한다? 그러면 오래 못할 거예요. 비슷한 예로 제가 돈이 정말 되는 여자 속옷을 팔았었어요.
한 장에 1,300원에서 원가가. 근데 시장에는 2,900원에 팔았어요. 근데 한 번 살 때 한 장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장 세트로 사면 이걸 25,000원에 무료 배송해 주겠다. 하나만 팔면 뭐 10,000원 남는 거죠. 그런 게 하루에 30개 팔리면 하루에 30만원, 한 달이면 900만원이에요. 근데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약간 자괴감이 들죠. CS 전화고 사이즈가 어떻게 모르는데 그 허벅지 나는 한쪽도 안 들어가는데 착용감이 어떤지 전 모르잖아요. 근데 또 직원들이 응대하는 것과 제가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저는 그 돈 되는 걸 결국에 나중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적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좀 찍혀야 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돈 되는 건 진짜 당장에만 돈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못하면 결국엔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아,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계속 이제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스마스터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눈이 막 빛나고 생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제 질문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조 공장에 어떤 식으로 컨택하고 수량, 가격, 협상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나요? 네, 이인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인님 혹시 어디 계세요? 아, 네네. 이인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커지면 이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조업도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아까 전에 말씀하듯이 공장에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쇼부도 보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생산 시설부터 가진다 하면 그건 어렵겠죠. 그럼 제조 공정에서부터 내가 알아야 되는 건데 저는 당연히 그냥 물건 사서 파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무 가공하는 공장을 찾았죠. 그 보충제는 뭐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쉽게 됐었고 나무 가공하는 공장을 컨택을 쭉 했는데 좀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내가 좀 자주 접하고 하는 데를 몇 군데를 뽑았어요. 한 세 군데 정도를 뽑았는데 한 군데는 이미 그 캄포도마라고 치면 1등에 있는 업체인데 생산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였고 외주도 받아서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 업체는 당연히 가격을 싸게 주지 않겠죠. 경쟁 업체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탈락. 또 한 군데는 너무 장인정신 약간 그런 분이셔가지고 약간 진짜 뭐 한 5-7만 한 30년 하신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배제했고 나머지 한 업체가 남아있는데 그냥 되게 쉽게 저 이런 도마 만들고 싶어요. 샘플 사서 갖다 드니까 이거 나무랑 뭐랑 해서 하나에 얼마쯤 되고 이거 나무 한 요만큼 쓰려면 최소는 한 이만큼 주문하시면 내가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좀 되게 쉽게 갔던 것 같아요. 전 중국에서도 제조를 해봤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 저희 협력업체 분하고 통화해서 나 이런 가방 만들고 싶은데 공장 좀 알아봐줘. 그러면 그분이 막 수소문해서 이 가방 심지어 그 가방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사람들의 공장을 찾아서 섭외를 해주죠. 그러면 거기서 최소 수량 얼마냐? 3,000개. 만들어서 보내달라. 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는 사입이죠. 근데 좀 수량을 내가 정해서 하는 사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세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인분들이 부업을 생각할 때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직장인이에요. 선생님한테 아 저 그냥 좀 직장 다니기 힘들어서 짜증나가지고 한번 그냥 물건이나 팔아보려고요.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좀 대답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해보시라고, 당연히 해보시라고 하면 금방 그 결과를 판단하는 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요즘은 디지털 노가다라 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 디지털 노가다? 네네. 그러니까 초기에 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 주말 수업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해서 무작위로 랜덤처럼 팔리는 확률을 계속 넓혀 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막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스토어의 성격을 바꿔 가라고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야죠. 해보면 적성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제품을 뭐 포토샵으로 살짝 편집을 하고 규격이나 어떤 법의 그 권장사항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별로 힘들지가 않다, 이거 별로 안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정말 부업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돈을 버셔요. 제가 아는 친한 형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하라고 해서 쿠팡, 그분은 그냥 쿠팡만 하는데 자동차 이거 이렇게 솔 이렇게 돌아가는 전동기구 그거를 중국에서 처음엔 중국 구매대행을 하다가 하루에 하나씩 팔리니까 한 10개씩 이제 직접 사입을 해서 팔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하루에 이거 하나 팔면 3만원 남아요. 하루에 하나 파는 게 목적이에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상세 페이지 막 하고, 상세 페이지 처음에는 허접했겠죠. 근데 하나 둘 팔리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그 페이지 하나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하나 내지는 두 개 팔리고, 그 뭐 세차 뭐 전동기인가 그 키워드에서는 2등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더 욕심을 내려다가 이 본업과 병행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냐면 본업도 좋은 직장인이라서 포기하지 않을 건데, 이거 돈 더 벌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 난 그냥 요거 하루에 하나 파는 게 뭐야. 그러면 하루에 3만원이고, 한 달이면 90만원, 100만원이잖아요. 자기 생활비, 용돈벌이 하는 거죠. 더 이상 욕심내지도 않고,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한다면, 부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옆에서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죽여놨죠. 무조건 된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 나를 믿고 해봐라. 한 달 정도 만에 첫 번째 판매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되는구나.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쭉 팔다가 아까처럼 더 해보려고 했지만 나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다 해서 현재 딱 만족하고 아주 잘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쨌든 팔리긴 하니까 일단 한번 해봐라. 네. 해보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다. 네. 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질문을 골라봐 주시겠어요? 지금 파트계 저희가 사전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미처 저희가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또 그분께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최저가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한 2년차 때부터 깨달았던 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물건 살 때 무조건 최저가만 검색해서 사시나요? 아니죠. 근데 내가 팔 때는 최저가여야만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게 판매자의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매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어떤 퀄리티 정도가 되면 사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판매자 입장에 자꾸 생각하면 경쟁사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나의 경쟁 상대를 이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사가 얼마 하면 난 쟤보다 싸게 팔아야 이렇게 팔리겠지?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핵심 가치, 이 물건을 파는 목적, 그런 것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라면이라도
스트레스 해소해주는 라면과 그냥 좋은 재료 쓴 라면은 이 스트레스 해소해주는 라면이 훨씬 더 비싸도 팔릴 거예요. 또 하나는 박리 담에가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가격을 무너뜨리면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개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가격 싸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그거는 포기를 하고 아예 10개 팔아서 10만 원 벌 거, 2개 팔아서 10만 원 버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그런 최저가가 아닌데 어떡하죠 이런 것들은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못해요. 못 팔아요. 네, 핵심같이 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게 좀 많이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네, 성수님이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시즌별 판매, 추천 물품이 있으신가요? 사업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혹시 성수님, 네. 사실 오늘 이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사업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죠. 네, 다음 달 이번 주말에서 스마트 스토어 수업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네, 질문. 네, 안 그래도 뭐 판매하시는 물건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시즌별로 아니면 뭐 달별로 그다음 뭐 발렌타인 뭐 이런 시즌별로 해가지고 혹시 요 시즌에는 요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네,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브랜드처럼 스토어 컨셉을 갖고 운영하시면 그거에 따라 가는데 저는 유통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시즌 물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러니까 매출은 일단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월별로 막 이렇게 가죠. 그러면 평균 내면 그게 그냥 회사 운영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은 어디서 버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치는 달이 있어요. 그게 저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꼭 5년 동안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극대화됐던 게 아까 7,800만 원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즌별로 이제 아이템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봄에는 애기 스카프, 제가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에서 거의 한 3만 장 넘게 팔았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리고 여름에는 그 방충복 뭔지 아세요? 그 산에 막 이렇게 벌레 물리지 말고 양봉 하시는 분들 입는 옷 있잖아요. 그게 잘 팔려서 저의 여름 핵심 아이템이었고, 가을은 좀 비수기였던 것 같아요. 막 추석 있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명절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 이제 명절에 써야 되니까 좀 돈을 안 쓰는 것 같고, 겨울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거의 절정이어서 그때도 애기용품들 좀 많이 팔았던 것 같고, 제가 대박이 났던 건 애기 마스크가 19년도 때 거의 한 10만 장 정도를 19년 겨울에 팔았었는데, 원래는 2만 장만 제가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커뮤니케이션 잘못돼서 10만 장을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만 장이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한 8만 장쯤 됐을 때 다시 5만 장을 추가로 발주를 넣어서 내년에 이제 또 겨울 되면 팔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대란이 왔죠. 그 마스크가 가격이 몇백 프로가 뛰어서 천정부지로 뛰어서 팔리더라고요. 이렇게 좀 운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다가 한 번씩 치는 건 제가 봤을 때 기획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운이 터져서 마침 그걸 파는데 내가 재고를 미리 좀 운 좋게 사놨는데 쿠팡도 내 아이템을 되게 좋게 봐줘서, 스마트 스토어도 제 아이템을 좋게 봐줘서 이렇게 좀 위로 올려줘서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잘 팔리는 게 아닐까. 뭐 그리고 또 여름에 제가 또 한번 시즌 상품 만든 게, 인스타그램 막 갑자기 막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좀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여자분들이 막 그 이제 막 필라테스 이런 게 막 좀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필라테스 할 때 저 안에 뭐 속옷 입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준비했어요. 근데 안 팔려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서 안 팔리더라고요. 그분보다 더 싸게 무료 배송으로 파는데도 안 팔려요. 심지어 그분은 상의만 팔았는데 저희는 상하이 세트로 팔았는데도 안 팔려요. 제품은 똑같아요. 근데 아이디어였던 게 그때 저희 직원이 낸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그때 배럴이 막 또 한창 뜰 때였거든요. 메시가드 안에 뭐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필라테스 뭐 운동복 이너 이런 게 아니라 래시가드 이너라는 키워드로 팔았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한 그때도 뭐 일주일 만에 한 3-4천만 원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좀 운 반 기회 반 이렇게 기획 반 그리고 시즌 아이템도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잘 팔리는 것들을 계속 노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템들이 시즌별로 팔리는 아이템들이 내 창고에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순환이 되고 돈이 벌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시즌별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돈을 벌고 또 이제 운영비를 뒷받침해주는 이렇게 또 스테디한 것들도 네, 좀 스테디서도 되게 네, 깔리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아 이건 좀 비슷한 질문 같은데 비슷한 질문일까요 이거는? 네. 아 네. 네 서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서울에서 교육 들으셨던 것 중에서 광고 마케팅 전반 실제 스토어를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만요. 마돌이님. 어 네 마돌이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뭐 온라인 강의나 뭐 이런저런 강의가 많았는데 뭐 당시에 들으셨다고 했던 강의는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 관련 전문 강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당시에 들으셨던 강의가 어떤 강의였는지 그리고 뭐 마케팅이나 광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를 스토어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때 제가 들었던 교육은 그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 광고하는 방법 그리고 광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스토어에서 좀 적용했던 건 이제 광고 분석인 거죠. 뭐 로아스가 어떻고 뭐 리텐션 비율이 어떻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게 다 무의미해진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이미 약간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이 됐는데 광고비로 돈을 벌게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부가가치가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 되거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그래서 좀 그때 도움 받았던 거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광고비로 돈을 버는 거는 좀 지났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또 질문이 뭐였죠? 두 가지 나왔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반영을 하죠. 아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이유가 그 각 키워드들이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래시가드 이너라는 하나의 시장이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자리만 잡으면 돈을 안 써도 계속 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력 상품 그 키워드에서 어떤 최고의 상품을 내가 하나만 자리를 잡고 있어도 그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 경쟁사가 오는 만큼 사실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대표님 중 한 분은 전자담배라는 키워드를 지금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순위를 안 놓치고 있었고 그분도 돈을 잘 버시고 또 한 분은 거의 중소기업이 되셨는데 주파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핸드폰 케이스 파는 업체인데 그분이 아이폰 케이블이라는 키워드를 절대 안 뺏기려고 정말 돈을 많이 썼던 분인데 그걸 시작으로 핸드폰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면 그걸 계속 팔다 보니까 지금은 가습기도 수입해서 팔고 막 그렇게 매출이 뭐 200억, 300억 하는 회사 성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의 그 시장 이렇게 좀 좁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막 이것저것
처음에는 그래야 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하나씩 키워드를 점령해 나가는 식으로 스토어를 운영하면 좀 지속 가능성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실제로 작게라도 운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혹시 좀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조금 아무래도 직접 해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핸드메이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질문지에 썼는 것처럼 가격을 책정할 때 재료비에 뭐 몇 배를 붙인다던가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제 노동력의 가치를 뭐 어느 정도 녹여야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워드에서 이제 하나의 키워드에서 제 제품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게 좋은데, 물론 경쟁업체도 있지만 거기에서 좀 광고나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좀 순위를 높인다던가 유입을 늘리는 방법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유입, 광고, 상위 노출 이런 건 사실상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멀리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은 정말 어려우면 비슷한 제품군의 가장 비싼 금액, 그러니까 1페이지 내 가장 비싼 것과 가장 낮은 금액의 중간 가격으로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평가가 좋아지고 후기가 쌓이고 받은 사람들이 바이럴이 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도 사람들은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결정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만큼 좋게 만들어서 이만큼 받아야 돼 라고 접근을 하면 너무 안 팔리겠죠. 그건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막 수익 욕심을 좀 버리고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위 노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상위,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 개념이 유튜브 때문에 좀 망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막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건 결국에 제품력이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상위 노출 올리는 방법 있어요. 그냥 돈 쓰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준비물들, 사전 작업들 다 해놓고 내가 아이디 여러 개 가지고 그냥 사면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아이폰 케이블 그분이 그 순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 제품 그거 계속 사기만 하면 돼요. 저 단백질 보충제도 계속 샀죠. 1페이지에 3등까지 올렸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내려가요. 왜냐면 상품력이 그만큼 안 돼서 고객들이 일시적으로는 올라가서 살 수도 있지만 재구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커머스 사업의 핵심은 재구매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보고 만족을 느껴서 내가 다시 사거나 내 친구한테 추천을 하거나 그래서 재구매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내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이어갈 수 있지. 그냥 한 번에 상위 노출해서 팔면 많이 팔릴 거야, 내 제품이 1등에 올라가 있으면 많이 팔릴 거야, 그건 이제는 옛말 것 같아. 옛날에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결국엔 재구매가 내 사업의 지속성에 지금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제품이고 재구매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제 김경욱 대표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진로 토크지만 좀 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모시게 된 것도 사실 이제 저희 주제가 진로잖아요. 이번 주말도 그렇고 저희 직장인들 대부분도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 이런 곳들을 되게 많이 쳐다보고 해보고 싶고 뭔가 돈 벌고 싶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꽤 괜찮은 성과를 내셨음에도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분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고, 대표님도 아마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하시면서 생각의 정리도 조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이런 오늘의 소감, 한번 인사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창업을 권장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저는 아기가 요즘 너무 예뻐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기 자는 것만 봐도 좋고, 그러니까 주말에 가족 셋이서 침대 아기 낮잠 잘 때 옆에서 아기 자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게 그렇게 막 직장에 얽매이고 막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찾아 나와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다 두려워요. 저도 지금도 두려워요. 근데 하는 거죠. 두려워도 좀 버티고 포기하지 말면 실패한 거 아니니까 그 생각으로 계속 하면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일단 저질러야 돼요. 일단 제가 오늘 못한 말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미리 알아서 안 되겠지, 결국엔 그렇게 귀결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조금 더 현재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